N형이 아니라 옆으로 보내고. 하나 더 해봅시다.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테스트가 좀 있었거든요. 이게 될까 싶은 작업인데, 되면 땡큐고 아님 말고. 물감 묻었어. 아이씨, 깜짝이야. 평소 생각해왔어요. 코너 캡처. 이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해서. 대체가 되면 참 좋을 텐데, 안될 가능성이 사실 더 높아.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는 걸고 있지 않습니다. 일단 장갑을 껴줄게요. 지금 마스킹 테이프 약간 큰 거를 이렇게 둘러놨습니다. 아, 얘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. 아무리 시험작이라지만 성공을 하면 좋잖아. 제발 좀. 링푸어 해볼게요. 뭐 말이 링푸어지? 그냥 붙는 거죠.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볼게요. 그 사이 나는 가스나 채워야지. 자. 과연. 아, 붙지 마. 너? 건드렸어. 뭔가 색이 다 섞여 버렸어요. 코너 캡처가 되긴 했는데. 색이 다 섞여 버렸어. 그냥 홧김에 질렀는데 뭔가 특이하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 색이 섞인 부분은 좀 더럽긴 하죠. 그래도 뭐랄까 그린, 블루, 레드, 골드 이렇게 색이 넘어가는 느낌이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건조되면서 어떻게 되려나? 자세히 볼까요? 이 모서리 부분에 흰색 캔버스가 보이는 게 문제가 있네. 실리콘 오일의 문제였을까? 아니면 물감 자체의 특성일까?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봅시다. 얘네도 건조되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합시다. 얘네도. 다들 건조되면 색이 바뀔 거예요. 그리고 글로스 바니쉬를 바르면 또 색이 바뀔 거고. 그때를 좀 봅시다. 얘는 좀 일단 촉촉한 상태에서 색감은 마음에 들어요.
캔버스 가해 부분이 보이는 거 빼고는. 진짜 안녕.